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 온라인 입사. 이제 중학생을 위한 대입의 이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시간에 걸쳐서, 3강에 걸쳐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제 X만 딱 뽑아서 중학생을 위해서 지금 대입, 어떤 걸 이해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3강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2025학년도의 예상 비율을 살펴보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중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학교, 그 중에서도 조금 여러분들의 선호가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요,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으로 해서 전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정시가 45%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위주 전형이 55%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2025학년도 전형별 예상 비율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논술 조금, 그리고 실기, 기타 전형 조금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1, 2%대 합쳐서 1, 2%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라인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정시가 45%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정시의 비율이 지금 40%에서 조금 더 늘어난다, 42%에서 조금 더 늘어난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시를 쓴 학생들 가운데서 합격을 했는데 다른 대학으로 가는 학생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학에서는 수시에서 추가 모집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빠져나간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인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시 추가 모집을 하다가 마지막에 수시 마감이 되는 시점까지 추가 모집을 하다가 마감을 못 채우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거의 대부분 다못 채우거든요. 그러면 그때 못 채운 인원만큼을 정시로 보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수시 2월 인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시 2월 인원까지 합쳐서 대략 한45%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아,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학생부 위주 전형 15%, 학생부 종합 전형 40%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숫자가 조금 변수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고3들을 기준으로 상위 15개 대학, 주요 15개 대학에서 교과 전형은 15% 정도 수준이거든요. 11.9%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2학년 학생들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입시가 이루어지는 내년을 생각해 보면 대략 한 12%가 조금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15%를 잡냐면, 아, 그러니까 선생님, 교과 전형을 점점 늘리는군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대학별로 주요 대학에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인 셈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기본적으로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정량적 평가인 학생부 교과 전형에다가 정성적 평가인 학종의 요소들을 다 집어넣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체 인원을 조금 키우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 예측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논술, 그리고 실기 전형까지, 인원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15%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위주 전형 중에서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40% 선입니다. 지금 38%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중학생들이 올라갔을 때 입시가 이루어질 때는 40%에서 43% 사이에서 전체적인 비율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점수에서 실제로 앞에서 이제 중학생이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시로 가든, 내신으로 가든, 학종으로 가든. 이렇게 세 가지의 전제를 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되는 건 정시 부분이 될 거예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시라고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속을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갈수 있는 거 아니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시는 그런 전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표를 딱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건 뭐냐면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성적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대체로 97점, 98점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수능을 치는 재학생들의 평균이 대략 97점, 98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재수생들의 평균, 졸업생들의 평균은 대략 109, 106, 107, 대략 한 108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과목당 표준 점수가 10점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국어에서 10점, 수학에서 10점 이렇게 하면 20점 차이가 나게 될 테고, 그 20점, 표준 점수 20점 차이는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게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가면서 올해부터 이제 정식 수능 선택 과목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어서 지금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들이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만들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수학 점수는 가면 갈수록 재학생과 졸업생의 점수 차이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는 국어가 가장 크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수학이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시는 정말 생각보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건 스카이 중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중에서 정시의 N수생의 비율을 따져본 겁니다. N수생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서울대 59.4%, 60%죠. 연대고대 68.1%, 4%, 결국 70%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시가 40%로 확대되면서 이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2개 대학으로 이 얘기를 확장시켜 보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학생인데 나는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나는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진짜 가능성 있는 것은 어떤 전형이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상위 12개 대학, 주요 12개 대학에서 정시에서 N수생의 비중입니다. 재학생들의 비중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34.4%를 기록하고 있고요. 재수생, 졸업생들의 비율은 6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시 전체의 비율이 27%였을 때 이것이 40%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서는 역시 비중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도대체 왜 정시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2018학년도에 서울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 빅데이터입니다. 재학생들의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의 전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나, 사라고 돼 있으니까 국어, 수학, 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문과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과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비참해서 패스.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시면 아 정말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나사의 100분위 평균을 놓고 보니까 3월에 98%, 그러니까 재학생 최상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학생 최상위권인 성적인 100점 만점에, 100분위는 100점을 보니까 100점 만점에 98점이었던 재학생이 어떻게 되냐면 6월 모평에서 95점, 9월 모평에서 94점, 그리고 수능에서 94점. 근데 문제가 뭐예요? 1등급이 안 되죠. 재학생 최상위 1등급이었던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는 2등급을 받는다라는 그래프입니다. 나머지 성적대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놓고 보면 재학생들은 정시에서 아주 불리하다. 아주 불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학평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3월 학평은 고3만 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상위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재학생들에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대략 30만 명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3월 학평이 29만 8천 명에서 31만 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냥 대략 이제 그 학년도의 학령 인구가 얼마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30만 명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6월 모평으로 가면 재수생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수능에서
좌절하고 실패해서 아니면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재수를 선택한 학생들이 처음 재학생들과 겨루는 곳이 겨루는 시험이 6월이에요. 그러니까 6월 모평에서 재학생들 최상위권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냐면 그들이 공부를 적게 해서도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 재학생, 재수생들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아까 성적차 보여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략 7만 명이 들어옵니다. 매년. 6월 모평에서는요. 자, 더불어서 9월 모평으로 갑니다. 9월 모평에는 이른바 반수생들이 들어옵니다.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반수생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재학생들은 성적이 조금씩 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고등학교 때 수능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을 위한 대입 전략. 대입의 이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시를 쉽게 절대 쉽게 보지 말자. 나는 고등학교 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이 고등학교 생활 3년을 통해서 수시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점 꼭 강조드리고요. 그 와중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베이스로 수시로 간다라고 하는 전략이 1번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드리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을 위한 대입의 이해, 두 번째 강의에서는 조금 더 대입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대감을 가지고 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